동훈은 그게 동안이야. 내가 생각한 이미지랑 전혀 달라. 난 약간 이윤석처럼 생겼을 줄 알았어. 이윤석? 저 달랐어요. 응? 좀 생각한 이미지랑. 승구는 좀 약간 룰라의 이상민 닮았잖아. 어 진짜다. 맞지? 저 새끼 이상민 같은 느낌 좀 나. 그리고 푸른 거탑에 그것도 닮았어. 맞아요. 그 병장. 살 엄청 빠졌다. 얼마 빠졌냐, 살? 10kg 빠졌어, 10kg. 와. 대박이다. 뭐하고 그렇게 살 빠진 거야? 세달 동안 10kg 빠졌나? 그 CT랑 위내시경, 장내시경 다 했는데 장내시경 하다가 용종 발견돼가지고 뗐는데 뭐가 발견됐다고? 용종 발견돼가지고 용점이 뭐야? 용종 그 종양이 발견돼서 헐 용종? 네. 아 그 종양이야? 뗐는데 장에 종양이 있다고? 네 뗐어요. 그 위내시경을 수면 안 하고 생으로 했는데 와 미친 어떻게 참아? 막 장내시경은 다행히 수면으로 했는데 장내시경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무릎을 최대한 이렇게 끌어 안으로 한 다음에 절 불른 다음에 툭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설마 똥구멍에 넣는 거야? 아, 똥구멍. 아 더럽다 씨발 똥구멍에다 그럼 그 호수를 집어넣는 거야? 넣어가지고 그것도 가스를 해요. 배가 이렇게 불러와요. 아니 깜짝 놀랐어. 좋겠다. 그럼 후장 개통된 거네? 아 솔직히 기분 좋았지? 수면 대신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는 약간 상타 치는 거 아니야? 수면대신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드디어 똥구멍에 뭘 하나 넣어봤구만. 전문가? 누가 쌤으로 하는 거 봤는데 엄청 아프다고. 존나 아프겠지. 야. 그치 그 호수가 똥구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럴 때 좀 힘들긴 했는데 위내시경 하면 목이 아파요. 목이 호수가 들어가서 진짜 목이 아프고 장내시경 와 그럼 똥구멍에다 호수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떼고 갔다가 찝기 방문하면 어떡하냐 찝기 집어넣고 호수 밀려나고 밀려나면 다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 얼마나 길이가 들어가는 거야? 꽤 긴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m다? 1m는 안 될 거예요. 1m는 사람 죽지 않을 거예요. 50cm면 야 그 진짜 50cm가 들어가 똥구멍에 들어간 거면은 씨. 이 새끼 수면 그런 뭐 마취 이런 것도 아예 안 하고 그냥 똥구멍에 집어넣은 거니까. 소질 있네. 아 진짜 소질 있다. 50cm 씨발 그 들어온 야 여자보다 괜찮아. 대장 내신경을 여자보다 괜찮다. 어떻게 여자보다 괜찮은데? 대장 내신경 수면을 했고 존나 더럽다 씨발. 방어력이. 아 근데 그거였어요. 수면 마취하면 아니 내 몸에 50cm가 넘게 그 똥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 더러워. 근데 그래도 종양 발견해서 다행이고. 굵기가 얼마나? 굵기는 어때? 굵어. 와 씨발. 이만한가? 이만한가? 한마디로 그냥 그거는 그냥 흑인이. 렌즈가 들었으니까 이만한 거 그냥 이만한 거를 이제. 흑인이 그냥 저기 한거 아니야? 흑인이랑 야. 아 그거 일날류도 발랐어? 발라드라고 하죠. 아 젤 같은 거. 그래 당연히 바르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수면 주사를 맞고 한 5초 세는데 쭉 하고 잠들고 깨어났을 때 뭔가 간호사가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닦아주고 일어나라고. 일어났는데 배가 아프가지고. 와. 그리고 그 50cm에다 그 정도 두께면은. 바지를 갈아입는데 똥 안 찢었어? 바지가 이제 안 찢었어요. 멀쩡하더라고. 이게 바지가 내가 그래서 소질 있다고 하는 거야. 재능충이네. 바지가 여기가 이렇게 뚫렸어. 찍찍이로 열심히 해. 더러워. 그런 바지였고 알았어. 그 전날에 비 오는 것도 힘들었고 약 먹고 사고 좋댄다. 어떻게 씨발 50cm에다가 두께가 그 정도면은 거의 흑인 한 명이랑 지금 뭐 질펀하게 한번 노란한 건데 미국 가 진출해. 아니 미국이 안 돼. 이 새끼 약간 좀 콩고나 이런 데 있잖아. 근데 가나 그때 진짜 몸이 아팠어. 가나 남자 CT까지 찔 정도 몸이 아팠어. 가나 남자랑 한번 한 거네. 세번치와 이거 세월치료 뭐야? 아 존나 웃긴다. 아 씨발. 근데 진짜 아팠어. 두께가 어느 정도라고 다시 보여줘. 이 정도. 아 이거 발광이네. 이 정도 사지라. 최소 이 정도. 그게 들어가는 게 존나 웃긴다. 이게 사진을 찍어서 영상 중간에 그러면은 와. 들어가기 직전.
한문 딱 근접해서 한 방 보여주고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간 거를 당일이네 시간을 컷으로 분할해서 보여주는데 놀라웠고 와 대단하다. 생각보다 넓은 장이 넓은 걸 떠나서 일단 거기 그 그냥 그 똥구멍이 그렇게 벌어진다는 게 존나 신기하다. 어 뭔들 이렇게 바르고 쓰시면 안 들어갔어요. 야 그때 진짜 아팠기 때문에 가릴 게 없었어요. 그때는 뭐 가릴 처지가 아니어서. 야 근데 소름 돋는 사실 뭔지 알아? 왜요? 나 이거 찍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전혀 몰라. 체념한 부분이고 찍으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조회수 좀 뽑아 먹어야겠다. 난 니네를 좀 찍어야겠어. 야 물어봐 올반 어딨냐고. 여기 2층 여기가 2층이야? 영화관 여기 없어요? 영화관 좀. 야 올반부터 가자. 영화관 여기 없대. 내가 잘못 봤나 봐. 야 내가 가깝잖아. 그럼 뒤에 DJ 거기 계신 거 같은데. 인터뷰 한번. 인터뷰 한번 왔다. 저희는 지금 올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그때 이렇게 생긴 곳이 아니었거든? 얼마? 여긴가? 여기 맞다. 자리 뭐 편한 대로 앉으래 우리? 네. 야 최대한 넓은 자리로 가자. 야 그래 그냥 거기 좋다. 야 글로 가. 자 안에 들어가. 그래 현배 네가 들어와라. 비견배. 저희 할인 혜택 있습니다. 저기 뭐냐 인원수 제한 없고요. 내분하시면 12,000원까지도 가능하세요. 한 분당 4,000원입니다. 참고하시고 진짜 맛있게. 예. 자 가자 이제. 저희는 밥을 먹겠습니다. 추월거리 이따 올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 접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족 같은 곳이네요. 금식 가질 수도 없고. 실패했습니다. 제가 원래 알던 곳으로 자연별곡으로 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름을 헷갈려서 다른 곳으로 왔거든요. 아 가장 맛있어 보이게 담아오는 걸로 하자.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걸로 한 접시를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걸로 담아오기. 상품 뭐예요? 상품 꼴등은 꼴등을 여기서 뭐 하나 하자. 우리 게임하자. 여기서 게임하자.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야. 가장 맛없게 담아온 사람은 꼴등은 뭐하지? 좀 괴로운 거 하자. 뭐 있을까? 이거 괴로워. 어? 이거 괴로워. 아 이거 계산 형이 하는 거고 다른 거 좀 재밌는 거 없나? 벌칙 음식을 내가 따로 제작을 할게. 어? 근데 그건 아직 내가 안 밝혀준다. 이건 내가 걸리면 내가 먹을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당연히 여기 있는 걸로 해야지. 여기 저기 있는 뭐 비누 그런 걸 갖고 오겠냐. 뭘 하겠냐. 양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입 딱 먹으면 되는 건데 진짜 퓨전 벌칙 요리를 내가 만들어 줄게. 일단 가보자. 야 이번에 딱 갔다 오는 거야 다 같이. 누가 제일 맛있어 보이게끔. 자. 네가 1번이야. 자, 1번. 아. 자, 장동우 씨. 기호 1번. 네, 장동우.
이 요리는 예 육삼국수입니다. 육삼국수. 네. 왜 육삼국수죠? 그래서 제일 맛있는 고기. 예? 갈매기살. 갈매기살. 예, 그리고요. 제일 여기서 중국에서 제일 맛있는. 죄송한데 요? 고기 바로 옆에 이렇게 오렌지가 놓여진 게. 오렌지는 비린 맛이 날까봐 뿌려지는 거고요. 뿌려보세요. 네. 뿌려보세요 지금. 저는 비린 거 좋아해서 괜찮습니다. 비린 거 좋아해서 괜찮고요. 나는 여기에 고명도 넣었고. 솔직히 이거는 팥빙수가 베스트다. 팥빙수 베스트는 특별히 제가 연유를. 솔직히 이거는 진짜 지금 너무 성의가 없고. 자, 이번 이번 유승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자, 오와 양의 뭐라고요? 이야기를 좀 들어줬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그 오와 양의 조화처럼 예.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중시하죠. 이게 양장피인가요? 먹는 거예요? 저, 나, 가까이 좀 대봐. 가까이 좀 와. 가운데 한국인은 상당히 쌀밥이 있고 한밥 식당 아니에요? 아 진짜 어떻게 음식을 이따위로 담아오지? 말을 해? 한 가지 한 가지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양의 조화. 아니 예, 잘 들었고요. 아, 커피예요? 커피예요? 예, 아메리카노입니다. 와. 고생하세요. 자 다음 자 빅현배 씨. 이거는 고열량 식단이죠. 고열량 식단. 빅맨은 타면 주어진 식단입니다. 그거 먹으면 바로 풍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씩 먹고 마지막 그냥 고열량 콜라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 아멘. 야 제일 신경 쓴 건 나밖에 없다. 여러분 제 겁니다. 예. 솔직히 누가 봐도 신경을 썼다. 일단 음식이 이제 깔끔하지 않고요. 예, 깔끔하고 또 이 조화는 어떤 조화죠? 이해를 못. 외계인이 먹다가 토한 토사노같이. 안상해. 야, 여기 우리 딱 우리 어차피 여기서 뭐 솔직히 무슨 우리가 무슨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토사물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명 보시고 네, 고명 보시고 자 이렇게 네, 먹겁니다. 똑같죠? 야, 이 중에서 한 명 딱 찍자. 숟가락으로 제일 못한 사람을 찍으면 돼. 알았지? 어? 네. 숟가락 다 들어. 이렇게 들고 있어. 숟가락 다 들어. 좀 더 현빈도 좀 안 잡혀 화면에. 자, 제일 못한 사람. 하나, 둘, 셋 찍는 거야. 하나, 둘, 셋. 너야. 일단 우리 음식 다 먹고 음식 다 먹고 마지막에 다 찍어. 벌칙. 보이고. 야, 먹자 일단. 벌칙은 예. 저기 장동호군이 가지고 오고 있는 저 얼음. 야 너무 많이 가져왔다 얼음. 얘 이거 다 어떻게 다 먹어? 안 먹어요. 아. 얼음 좀 야 가까이 대봐 좀 찍기 편하게. 쌈장 옆에다 갖다 대봐. 아 뭐 한 짓이야? 줘봐 내가 양심껏 다룰게. 일로 갖고 와봐. 아 찍어야지 개새끼들아. 일로 와봐. 자 깔끔하게 가자. 숟가락 깔끔한 거야 이거? 네. 자.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인간적이다 그지? 되게 인간적이지 않아 이 정도면? 이거 화장품보다 괜찮잖아. 야 이게 뭐 인정? 야 이건 너무 야 나 솔직히 이거 이게 벌칙이야. 내가 하고 싶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건 아프리카한테 상품이야. 야 이거 봐. 자 여러분들 쌈장 빙수입니다. 아프리카 애들 빙수 먹어봤겠어? 자 쌈장과 빙수를 동시에 쌈장 빙수. 야, 짜겠다. 자 그만. 짜고 니가 짜잖아. 짜는 아메리카노. 자 이 쌈장 빙수 건강해. 야 나 내가 당첨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상품 아닙니까? 솔직히 상품 아닙니까 솔직히?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나인들한테 상품이야. 야 군대에서 어 휴가 나와서 쌈장 빙수 먹고 어 진짜 야 너 호강한다. 감사합니다. 너 호강한다 진짜. 자 쌈장 빙수 완성됐습니다. 이거 그대로 드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색깔 이쁘다. 우와 색깔. 우와 뭐 오렌지 주스를 붓게 거기다 붓겠다고? 부어 좋아. 부어. 아 뭐 한 짓이야. 왜 이러죠? 이분 왜 이럴까요? 추가. 이분 왜 이럴까요? 얼타죠? 더 지옥으로 갔는데? 쌈장이 아예 고여있는 헬빙수. 날치알 아니야? 날치알 아니야?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안 새겨서 아예 쌈장이 아, 고여있는데 이거 성게알 그거 아니야? 어 성게알. 와 씨 성게 비빔밥 먹네. 제주도야 이거? 먹어 제주도야? 먹어 샤베트래? 자 먹어보자. 와 100개 없어? 100개 없어? 다 먹어야 돼. 빨리 마셔버려 그냥. 이거 방송 마시고 그냥 어. 너무 오버한다. 에이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한다. 지금 젓갈이 다 나왔으니까 니가 먹는 거지.
와, 아메리카랑 같이 먹네. 와, LA야? 어, 부러워. 멋있어. 와, 멋있어. 버버리맨이야. 우와. 됐어, 그만해. 아, 재미없다. 재미 더럽게 없어. 그만 찍어야겠다. 그만해라. 별점 몇 점? 아우, 재미없어. 별점. 아. 저희는 지금 영화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볼 영화. 야, 우리 뭐 영화 뭐였지? 이름이? 어? 아, Passengers. Passengers. 해가 없어. 그래도 거기 가자. 자, 여기는 김포 패션 아울렛입니다. 밥 먹고 이 옆에 있는 친구 이 현배 형님한테 뭔가를 전해주러 그렇게 여기 오게 됐는데 온 김에 옷을 보러 제가 왔습니다. 노스페이스에서 바로 이... 노스페이스에서 바로 입국했습니다. 맞는 옷이었답니다. 젖 같다. 노스페이스 입구 컷, 씨발. 120짜리 있어요? 저한테 맞는 옷 있을까요? 저한테 맞는 패딩 있을까요? 바로 그냥 무언의 고개 흔들림. 이거 코트 올리기라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응, 안 받아. 저는 지금 피방에 와 있습니다. 인터뷰 한번 하세요. 인터뷰. 어? 인터뷰 한번 하세요. 인터뷰. 그나마 형도 대박인데. 어? 아니야, 부르지 마.